안녕하세요. 음악을 전하는 채널 M 민우입니다. 21살 윤아가 들려주는 사랑과 이별. 2008년 발매된 스페셜 앨범 수록곡 윤아의 그 거리. 절대 감히 누군가를 비하하고 평가하고자 할 의도가 없음을 전해드리면서 제 콘텐츠가 마음에 드신다면 아낌없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송리스트.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걸 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시간이 해결해 준다는 머리가 이해한 그 말이 마음에는 잘 통하지 않는 사랑 그리고 이별. 21살 윤아가 들려준 사랑과 이별. 2008년 발매된 스페셜 앨범 수록곡 그 거리. 지금 시작합니다. 윤아의 데뷔는 조금 특별했는데요. 어릴 적부터 음악을 좋아해서 피아노를 배웠고 일본어를 독학으로 공부했다고 하는데요. 어릴 적부터 가수의 꿈을 꾸고 여기저기 오디션을 혼자서 보러 다녔는데 그 중에서 합격한 스탑 엔터테인먼트에서 댄스 가수를 준비하던 윤아가 일본으로 보내진 데모 테이프가 레인보우 엔터테인먼트에 발탁이 되면서 윤아는 일본으로 가게 됩니다. 당시 학생이던 윤아는 학교를 자퇴하고 일본으로 가서 홀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2004년 17살인 윤아는 일본에서 먼저 데뷔를 하고 각종 애니메이션 OST, 오리콘 데일리 12위, 주간 차트 15위 등 화려하게 일본에서 데뷔를 하게 됩니다. 2006년 한국에서 인간극장을 통해서 모습을 보인 윤아는 2006년 그 해에 한국에서 앨범을 내게 됩니다. 데뷔 초 한국 활동 당시에는 윤아는 피아노 락이라고 해서 경쾌한 리듬에 강렬한 사운드가 들어간 일본 애니메이션 OST 같은 음악을 가지고 피아노를 치면서 활동을 했었는데요. 당시 한국에서는 조금 낯설고 약간 J-POP스러운 윤아의 음악은 대중들에게 어필했고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또한 윤아의 가창력 그리고 연주력 자작곡 실력까지 많은 실력 면에서 어린 나이에 윤아의 실력은 크게 인정을 받았고 앞으로의 활동 역시 기대가 되는 유망주 가수였습니다. 첫 앨범에서 인기 시트콤이었던 거침없이 하이킥 배경음악으로 윤아의 발라드 곡인 기다리다가 수록이 됐는데요. 인기 시트콤인 만큼 화제가 됐었고 이 노래는 소녀시대 태연이 다시 한번 커버를 하면서 큰 화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윤아표 발라드 곡들이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윤아의 발라드 곡들은 여자분들이 노래방에서 당시 굉장히 많이 불렀던 걸로 기억이 돼요. 그래서 방송활동을 하지 않은 노래들 중에서도 여전히 윤아의 발라드는 많이 기억을 하고 또 즐겨 듣고 또 부르는 노래인데요. 작은 체구에서 쏟아져 나오는 파워풀한 성량과 고음은 마치 제2의 이선이라고 불릴 만큼 굉장했습니다. 거기에 탁월한 연주 능력과 직접 작곡 작사를 하는 윤아의 프로듀싱 능력까지 윤아는 단연 또래 가수들 중에서도 빛나는 실력파 아티스트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거리란 노래는 윤아가 직접 작사 작곡을 한 노래인데요. 그 거리는 2008년 MC 더 맥스, 이기찬 그리고 왁스와 함께 스페셜 앨범에 수록된 곡으로 윤아가 직접 작사 작곡을 한 노래입니다. 윤아의 발라드는 시간이 지나 누군가의 추억 속에서 꼭 있을 만한 발라드 곡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저 역시 기억하고 있는 윤아의 노래가 굉장히 많이 있고 지금도 가끔씩 생각이 나서 제 플레이리스트에 넣곤 하는데 윤아가 활발히 활동을 하던 그 시기에 감수성이 예민했던 시기를 보낸 분들이라면 아마 윤아의 발라드 곡들을 굉장히 많이 기억하고 또 추억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시 윤아는 10대 후반 그리고 20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서툴고 어색했던 사랑 얘기를 이렇게 순수한 노랫말과 함께 담아낸 곡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당연히 본인이 직접 작사 작곡한 노래들도 그런 순수한 노랫말로 채워져 있습니다. 오늘의 송리스트인 그 거리 역시 어떤 순수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나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20대 초반. 상대가 전부가 되면 내가 너무 힘들다는 걸 알면서도 멈춰지지 않는 그때. 정말 많이 싸우고 또 많이 헤어지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또 다시 만나고 이별을 번복하는 연애. 잦은 이별의 시간이 해결해 준다는 건 역시 알면서도 그 시간을 견디지 못해 다시 만나고 그게 반복되다 보면 서로를 위해서도 우린 아닌 것을 알고 또 다시 만나면 이제 정말 되돌릴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만둬야 한다고 다짐하면서도 그걸 놓는 데는 참 시간이 많이 걸리죠. 이 노래는 듣는 사람마다 분명히 어떤 해석이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노래의 노랫말은 굉장히 오래 만난 연인인데 수없이 싸우고 많이 헤어지고 계속 번복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가사에 보면은 한두 번도 아닌 이별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자주 이렇게 만났다 헤어졌다를 반복하는 그런 연애에서 헤어질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다시 돌아올 거라는 믿음을 자꾸 갖게 되고, 다시 이 사랑을 되돌려서 시작을 하면 우린 또 힘들어질 것 같고, 그냥 그런 마음을 담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마음은 사실 어릴 때 가질 수 있는 마음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서로가 뭐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다른 어떤 다른 꿈을 꾸고 있어도 그때는 그냥 서로이기 때문에 좋은 그런 마음 있잖아요. 그런 마음에서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헤어지고 싸우고 또 다시 만나고 그런 연애의 마음을 담은 곡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노래를 들을 때는 공감이라는 마음으로 이 곡을 들었고, 요즘에 이 노래를 들을 때는 어떤 아련함 그리고 그때를 추억하는 마음으로 이 노래를 듣게 되는데, 저렇게 마음을 다쳐가면서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은 정말 가질 수 있는 그 시기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곡은 딱 그 시기에 그 마음을 솔직하게 담아낸 노랫말이 굉장히 인상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시 유나의 나이도 역시 21살이었기 때문에 똑같은 마음을 갖고 똑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 나이에 쓸 수 있는 이 가사를 만들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노래는 노랫말이 굉장히 인상적인, 그리고 멜로디 역시 그냥 순수해요. 노래가 막 그냥 몇 번 들으면 이렇게 멜로디가 기억이 날 정도로 그냥 깔끔한 멜로디가 인상적이고요. 유나의 보컬 역시 저는 이 노래를 피아노 치면서 직접 라이브하는 영상들을 많이 봤는데, 사실 악기를 다루면서 노래를 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냥 뭐 피아노를 잘 치고 노래를 잘해서 이 두 개를 잘한다고 해도 또 두 개를 동시에 하는 건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유나가 피아노 치면서 이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이 노래가 당시 뭐 활동을 길게 한 곡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유명했던 노래는 아닌데, 시간이 많이 흘러서 아마 수지가 이 노래를 한번 불러서 다시 한번 화제가 돼서 또 많이 찾게 됐던 노래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노래를 혹시 모르셨던 분들은 저의 송리스트를 통해서 한번 들어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이 노래는 정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노랫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이별에 힘드신 분들은 한번 들으면서 이 노래를 통해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느덧 유나도 데뷔한 지 15년이 넘은 가수가 됐는데요. 지금도 종종 이렇게 앨범을 내고 또 라이브 무대에서 아주 뛰어난 실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유나표 발라드, 이제 또 30대가 된 유나가 30대들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좋은 음악을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깊은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의 송리스트 유나의 그거리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제 컨텐츠가 마음에 드신다면 아낌없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은 제 컨텐츠 발전에 아주 큰 도움이 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